날씨가 참 덥죠? 지수 씨, 지금 무슨 계절인 것 같아요? 여름. 여기에 우유 1,000원 써볼래요? 1,000은 숫자. 숫자 알죠? 숫자로 쓰세요. 이렇게 쥐야지. 본인이 하도록 놔두세요. 아, 예. 지수야, 1,000원, 어? 1,000원 어떻게 써? 다시 한번 써봐, 어? 좀 더 지켜보자. 확실히 요 몇 개월간보단 좋아지긴 했는데 일시적일 수도 있어. 너도 잘 알겠지만 포스트 엔서펄라이틱 디멘션은 축두엽의 뇌세포 손상으로 기억 장애가 온 거라 여간에선 힘들잖니. 말도 하고 알아보잖아. 나도 알아보고 우리 장모님도 알아보고 효원이까지 찾았어. 원래 제일 먼저 손상되는 게 시간이고 그 다음엔 공간, 마지막까지 보존되는 게 사람이야. 우선 MRI부터 다시 찍고 인지기능 검사도 다시 해보자. 아니 그럼 우리 지수 돌아온 게 아닌가? 아니야, 잘했어. 한꺼번에 다 어떻게 좋아져. 차차 좋아질 거야.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. 응? 부탁 좀 할게요. 예. 집사람 몇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함께 좀. 예. 상태 호전된 거 아닙니까?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. 예, 그럼 미국은 안 보내시는 겁니까? 예.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. 부인! 깨어난 거 알면 여봉순 확실하게 마음 정리할 겁니다. 나이, 외모, 자산. 이세? 아, 축축빵빵한 이세냐, 삐까뻔쩍 럭셔리한 이세냐. 축빵? 럭셔리? 요즘 비주얼이 대세인데. 아니야, 고치면 돼. 뭐 다 뜯어 고치면 되지 뭐. 참 아름답지 않아요? 열심히 일하는 여자의 모습은. 저런 여자와 사귀는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? 그래? 남봉기 경호관이라 거기잖아. 아니, 누가 그런 망벌... 아닙니다. 예?
아닙니다. 아, 왜? 뭐해? 내 레시피 짜요. 근데 웬일이에요? 나 부탁 하나 하려고. 나 다이어트 식단 좀 짜줘. 무조건 굶었더니 어지럽고 속만 쓰려. 몇 킬로나 뺄 건데요? 글쎄, 진경 씨 정도? 키랑 몸무게는요? 네? 88kg? 그게 사람 몸무게예요? 아, 그러고 보니 김경근 둘이 사귄다면서요? 아니, 누가 그런 막말을. 아닙니다. 아, 아닙니다. 여비 씨. 그날은 기뻤어요. 네? 많이 힘들었을 텐데 괜히 저 때문에 힘쓰다. 허리는 괜찮아요? 하나도 안 무겁고요. 저 힘 안 썼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어우, 안 사귄다면서요? 예, 안 사깁니다. 안 사귄다 하잖아요. 당신 왔어? 돈 얘기할 거 있다며? 앉아. 가게 팔렸나 보지? 얼마나 받았어? 좀 많이 부르지 않고. 그게 쉽게 팔리나? 뭐? 나 위자료 주려고 부른 거 아니야 그럼? 돈 얘기라며. 이거. 이게 뭔데? 이걸 왜 나한테 줘? 그거 당신이 다 쓴 거잖요. 발 마사지 이건 내가 산 거 아니라 당신이 샀잖아. 그거 내가 얼마나 썼어? 당신이 다 썼잖요. 아이고 치사하다 치사해. 알았어. 그리고 또 뭐? 이거 핸드폰 요금 말이오. 우리 커플 요금제로 돼 있잖요. 근데 뭔 통화를 그렇게 많이 했어? 당신 혹시 누구 새겨? 사귀면? 방필토 씨가 무슨 상관인데? 왜 상관이 없어? 나 당신하고 다시 살 건디? 뭐? 누구 맘대로? 내 맘대로! 엄마야! 왜래? 희야, 우리 다시 합치자. 나 외로워서 정말 못 살겠어. 아이고, 희야. 얼굴 치워. 얼른 치워. 얼굴 치워. 시아.